대화의 당사자들이라면 누굽니까?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잖아요. 이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당이 알 수 있습니까? 그 오빠가 친오빠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 명태균 씨 왜 이런 역할을 했겠습니까? 정치 브로커들. 이 사람들은 다 각자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2016년에 얼마나 보수 괴멸에 달하는 정말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까? 9월부터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언론상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그냥 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 뒷바라지 정도를 하는 사람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워치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개치를 당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비선들이 활개치는 현실에서는 김건희 여사도 그런 워치독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로. 아니 그 명태균 씨 얘기를 안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 명태균 씨의 입을 다들 좀 바라보고 있는데 지도부는 지금 사실관계를 좀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 이슈를 좀 어떻게 좀 규정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명태균 씨와 관련한 논란은 이게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그 대화의 당사자들이라면 누굽니까?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잖아요. 이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당이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당이 파악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침묵하는 게 나은 거죠. 당에서 그래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크게 뭐 발언 수위를 높이거나 이러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고, 다만 명태균 씨가 우리 당원으로 파악이 됐는데, 일반 당원으로서 당원 명부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당무 감찰을 통해서 살펴보겠다는 거고, 여론조작도 사실 여론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그 여론조작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캠프에 사람들만이 알 수 있지, 지금 당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여론조작이란 것도 사실 이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의 당 후보가 되기 전의 일이에요. 당 후보가 된 이후에는 사실 공당이라는 큰 조직이 달라붙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예비 후보 시절에 경선을 뛸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후보의 마음이거든요. 그때는 명태균 씨가 와서 많이 도와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당의 정식 후보가 된 다음서부터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확 줄어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분명히 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제 소통이 거의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더 명확하게 파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게 오빠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 오빠가 친오빠인지 윤석열 대통령인지 그 캡처된 화면 하나만 보고 당에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방송에 나가서도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오빠가 친오빠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 대화의 맥락을 모르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대통령실의 해명이죠. 대통령실의 해명은 여기서 친오빠라고 했으니까 좋아, 친오빠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친오빠라고 했었을 때 국민들이 그거를 친오빠로 실제 받아들일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별개의 문제를 설득하려면 어떤 정황이나 어떤 더 디테일한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취재를 해보니까, 아니 그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기 오빠가 그때 당시에 선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오빠를 만나서 얘기를 한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야 그럼 약간 사기꾼 냄새가 난다 라는 핀잔을 줬고, 명태균 씨는 쥐뿔도 모르는 오빠가 정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나를 폄훼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나 이 사람과 대하기 싫다 나갔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우리 오빠가 아무것도 몰라갖고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달라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 해명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두 줄의 프레스 가이드만 냈지만 나중에 더 추가로 네. 취재가 된 내용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명태균 씨도 처음에는 이거 친오빠 맞다,
친오빠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랑 정치 얘기할 상대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수 매체에서는 그 친오빠가 맞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다음 날은 모든 사람들이 그 친오빠를 대통령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은데 그냥 대통령으로 해라. 대통령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명태균 씨 발언 하나하나에 우리 그 대한민국이 정말 들썩이는 네, 춤추고 있는 거예요. 막. 맞아요. 이런 상황이 너무 개탄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활동할 정치적 공간을 완전히 없애는 게 우리 당의 쇄신의 1차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근데 여기 말 되게 많이 하게 되네요. 제가 질문이 많아가지고 네. 아니 뭐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 명태균 씨를 두고 야권의 공세가 좀 되게 강하죠. 이게 뭐 일부에서는 이제 그 비선 저희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선에 대해서 좀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가슴 아픈 좀 일이 있었고 그럼요. 우리가 저 2016년에 얼마나 보수 괴멸에 달하는 정말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까? 2016년에 당시에 저는 그 박근혜 청와대 출입을 2년 했습니다. 근데 탄핵 정국은 10월부터 시작됐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부터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언론상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처음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그 지면에 박은 매체가 한겨레 신문이고 그때 당시 기사를 쓴 사람이 김의겸 그때 당시에 기자예요. 네. 그 전에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그냥 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 뒷바라지 정도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 출입 기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사실 대통령 경선 때도 뭐 최순실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 갑자기 생각나네. 무슨 목사죠? 최태민 목사. 네. 최태민 목사의 딸로서 뭐 이렇게 뭐 어떤 관계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뭐 그냥 일이나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했지 국정에 이렇게 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게 흘러 우리가 가리고 그 사람이 뭐랄까요 어떤 권력을 감시하는 워치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개치고 다녔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런 워치독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로 빨리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비선들이 활개치는 현실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정당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고 비선에서 활동하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 같은 뉴스공장 아니면 지금 뭐죠? 지금 뉴스공장 하고 있죠. 유튜브. 김어준 씨야말로 그런 음모론하고 저 뒤에서 민주당을 조정하는 그런 세력 아닌가요? 근데 우리 당만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걸 보면 참 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환경이. 다시 한번 환기하자면 그런 비선들이 이제 들어올 수 없게 공간을 없애는 게 이제 쇄신의 일목표라고 네, 맞습니다. 예. 하셨죠. 예. 우리 정당이 변화하고 쇄신하는 것은 첫 번째는 민심과 국민 눈높이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민심과 국민 눈높이는 우리 보수 정당이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고 뭐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뭐 최고의 나침반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그 정치 브로커들 이 사람들은 다 각자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공적인 공공선이 목표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목표인 거예요. 명태균 씨 왜 이런 역할을 했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것에 따른 과실을 자기가 나눠 갖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내가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과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 과실이 어쩌면 김영선 의원에게서 받은 세비 반당 뭐 또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지역 정치에서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창원시장 잘 아니까 내가 뭐 힘써서 승진시켜 주겠다라고 해갖고 돈도 받고 그래서 뭐 사기죄로 그 실형을 받기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당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죠.